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산 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1076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에피소드 4수로 지난 방송 때 8수 한박 12수 한박 12수 밀고 땡기 방송을 끝내고 오늘은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제가 로또 훈련소 TV 또 가야밀면 우태지 TV 두 개 채널에서 자동 반자동 쇼트 프로그램을 올렸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데리고 와서 자 수동 12수 한박 8수 한박 밀고 땡기기 자동 반자동 자 모든 제가 1076회차에 구매한 로또 복권을 자 음을 전패듯이 자 그래서 패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세밀하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칠판을 먼저 한번 보시고 제가 공유를 시작할 걸까 합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1076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칠판에 올린 수는 꿈의 호수로서 6번, 4번, 16, 19, 11로 갔고 현실의 삼수에서는 2, 1, 3, 3, 4, 0으로 갔고 예비수에서 3, 7, 5번, 15, 4, 1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삼수 사각형 27번은 제가 조합을 하고 난 뒤에 또 하나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27번을 넣고 조합을 계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의 본점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제가 12수 한박 8수 한박 밀고 땡기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난 1차 2차 3차 4차 방송 때 공유를 다 하고 오늘 시간은 자 총정리 자 마지막 자 올 때까지 왔다 1076회차는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다 생각하고 자 전체적으로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칠판을 1076회차 칠판을 단지 보셨죠. 그러면은 제가 자 총정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정리를 지금 수동부터 자동 반자동 자 반전상에 해운대구 최고의 명당 복권방에서 구입한 천은 천냥의 나눔의 행복까지 다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수동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단지 보십시오. 제가 지난 방송 때 올린 겁니다. 천천히 한 3초 4초 정도 미쳐 드리겠습니다. 자 수동 두번째 여기는 12수 한박 8수 한박 밀고 땡기기 12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번째 다섯게임 자 네번째 다섯게임 다섯번째 다섯게임 여섯번째 다섯게임 일곱번째 다섯게임 여덟번째 다섯게임 아홉번째 다섯게임 열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보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이번 수동 12수 8수 한박에서 꼭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자 기원해 보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 해운대구의 최고의 명당에서 밀은 자동입니다. 자동 해운대구에서도 밀고 다섯 게임은 부산 부암동 저 가게 옆에 있는 복권방에서 밀었습니다. 자 두번째 다섯 게임 세번째 다섯 게임 자동 네번째 다섯 게임 수동까지 같이 지금 눈여겨보십시오. 다섯번째 다섯 게임 여섯번째 다섯 게임 일곱번째 다섯개 자 이 로또 보고는 버득버득 써가 있네. 힘이 넘치는 것 같네. 자 그러면은 쭉 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자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자동 현대고의 최고의 명당에서 밀은 반자동 5개입니다. 자, 첫 번째 5개, 두 번째 5개, 세 번째 5개, 네 번째 5개, 여섯 번째. 자, 네 번째 다섯 개까지 반자동이 끝났습니다. 반자동으로 한번더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최고의 명당 반영상에서 사장님께서 천냥의 나눔으로서 매주 1,000원 한 게임씩 뽑아서 비치해 준 거를 제가 다섯 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7번, 8번, 9번. 자, 첫 번째 잘안 보이시죠? 자, 좀 땡기겠습니다. 자, 이것도 버떡서가 있네요. 이거 좀 좋은, 7, 8, 9. 번호가 별로 안 좋았는데도 이래 섣보면 희한하네. 1, 3, 3, 4, 3, 7. 좋습니다. 7, 8, 9. 자, 두 번째. 나눔의 정신, 천냥. 2번, 10번, 18, 20, 21. 야, 이거 왜 이렇지? 2012, 789. 뭐, 사고 한번 친다는 말입니까? 자, 28, 세 번째, 28, 20, 26, 36, 38. 자, 11, 15, 24, 32, 36, 45. 19, 16, 18, 21, 43. 자, 밑에서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총 정리상을 다시 한번 쭉 한번 하겠습니다. 잘 봤다, 못 봤다 하지 마시고, 단디 보시고, 꼭 농협에 손잡고 입성합시다. 여기서 100% 뭐,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보시고, 자기 좋은 번호 몇 개, 한 게임, 두 게임 가져가서 참고해서, 믹스를 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거 따라해가지고 안 나왔다고, 막, 원망하고 이러면 절대 안 제가 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성인들이 자기 판단에 맡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은 미성년자들이 구입이 못한다. 그래 못 박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 판단에서 이 택도 아니다 하면은 아예 뭐 신경 쓰지 말고 지나치고 가면 됩니다. 서서 내리 갑니다. 오늘 로또 복권 대잔치입니다. 대잔치. 자, 저는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를 방송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자, 일반인들은 뭐 자기 사비로 했을 때 5천원 만원 이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